나무 그릇, 의자, 테이블. 일상에서 나무로 된 소품을 쓰기만 해도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숲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죠.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인데요. 젊은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지만 다 자란 나무는 그러지 못해요. 그래서 다 자란 나무를 베어서 탄소 통조림으로 사용하고 새 나무를 심어주면 온실가스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나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목조 건축인데요. 의외로 콘크리트보다 하중을 잘 견디고 오래 쉽게 타지 않습니다. 여름철에는 습도 조절이 용이해서 쾌적하기까지 하죠. 생활 속 자연, 나무 많이 사용해주세요.